미국은 최근 이제 외국인에 대한 비자 발급을 줄인다 하더라도 워낙 산업 규모가 크기 때문에 다른 국가에 비해서 외국인 채용 수가 절대적으로 크다고 할수 있습니다. 2016년을 기준으로 해서 외국인 취업 비자인 H-1B 비자가 8만 5천여 개 정도 발급되었는데요. 실제 미국의 유명 글로벌 기업에서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만 네. 2016년 1년 동안 5천 명 이상의 외국인을 채용했습니다. 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기업들은 인재 욕심이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. 상당히 많은 외국인들이 미국에 취업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그렇다면 이제 업종도 좀 살펴봐야 될 텐데요. 미국에 이제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들은 주로 좀 어떤 업종에서 비중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까? 네, 미국 노동통계국에 따르면 2016년 미국 내 외국인 노동자는 2,500만 명 네. 이상인데요. 이 가운데 관리, 전문 직종은 32.2%, 서비스 23.5%, 사무 영업직 15.9%, 자원 건설 13.6%, 생산 물류 14.8%를 차지하고 있습니다. 네, 아까 저희가 뭐 미국 이야기를 좀할때그 평균 연봉 이야기를 했잖아요. 네. 우리나라의 약두배 정도, 그러니까 6만 달러 정도라고 하셨는데 이것도 좀 평균 값이기 때문에 네. 직종에 따라서는 차이가 좀 있겠죠. 네, 맞습니다. 미국의 이제 직종별 평균 임금을 한번 살펴보시면 사무 서비스 직은 한 달에 4,375달러 정도, 그리고 회계 마케팅 부서는 5,599, 그리고 IT 계열은 만 달러, 그리고 교육 같은 경우에는 4,500달러, 의료 보건은 8,181달러, 네. 건축 건설은 6,341달러 정도 받습니다. 하지만 이건 평균 임금이고요. 미국의 임금은 주에 따라서 그리고 같은 산업이라도 직종이나 경력에 따라서 굉장히 큰 차이가 납니다. 네. 그리고 미국에 사는 한국 기업에서 진출을 하거나 혹은 교민이 이제 운영하는 기업들도 굉장히 많은데 네. 이런 기업들 역시 현지 기업과 임금 수준은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예.